지난 한 주 기도로 힘을 얻고 불가능에 도전해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계 청년 수련회와 핵심인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주 내 힘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8월 셋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8월 3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훈련은 열리지 않으며 8월 24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재훈련이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8월 27일 토요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총회미 수련회가 9월 2일 금요일 언약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및 문의는 8월 25일 목요일까지 이화주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월 27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3부 예배 중 장학위원회 주관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37 선교현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개정판 훈련 교재가 도착했습니다. 교재 가격 인상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홍아람 교육전도사가 8월 26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필리핀 단기 사역에 참석 중입니다. 대학부 자체 수련회가 8월 22일 월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며 정병수 목사회 45명 참석합니다. 대경지부 여교역자 훈련이 8월 23일 화요일에 나라교회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여교역자 참석합니다. 농인전도학교가 8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농인부실에서 진행되며 강윤경 전도사회 10명 참석합니다. 하나 1차 합숙 훈련이 9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엘리시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8월 31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송현일구역 장민우 집사 박경민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대교구 월성 2구역 유영만 집사 금상상조 개업하였습니다.